정유라 씨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도 오늘 청문회에 줄줄이 불려나왔습니다. 약속이나 한 듯 한결같이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정유라 씨가 이대에 지원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핵심 증인들의 증언은 엇갈렸습니다. 승마 얘기하고 아시안게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 딸이 저희 학교에 지원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정유라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. 하지만 특혜를 준 적 없다는 주장은 약속이나 한 듯 같았습니다. 이대를 특별감사한 교육부 과장까지 불러 대질신문까지 벌였지만 대답은 그대로였습니다.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그런 취지의 발언하신 거 있으시죠? 그 정유라 양 혼자만 이렇게 특정화시켰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 그 면접위원들은 네. 영향을 받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최경희 당시 총장 역시 정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김관복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만났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자녀 누구 따로 만났습니까? 아니요, 저는 원래 남자를 둘이 만나지 않습니다. 교수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자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. 면접에서 정 씨에게 점수를 몰아준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청문회에서 빠지면서 특혜 의혹은 결국 특검에서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. SBS 노유진입니다.